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?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?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경우가! 전부 다 제가 들여줘! 피고인, 제가 누굽니까? 잘 모르겠슈.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?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농약 쓰신 것 같아요.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? 이번 사건 담당하게 된 풍성지청 신철민입니다. 여러모로 이 사건에 관심들 참 많으시네요. 부장검사까지. 이 아저씨 자주 왔어? 이 사건의 키는 추인이야.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아저씨?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왜 그래요? 다 그 일 때문이지 뭐. 새끼는 애미만 있으면 돼요. 재판골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. 확실히 본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. 왜 아빠도 몰라요? 무시란 말이요? 빼낼 때가 있고 깊게 수신할 때가 있어요. 범인 찾았어, 범인. 죽어보세요.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.